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12월 18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이번 주가 끝나면 다음 주 한 주하고는 이제 휴장인데요. 자, 이번 주 다음 주 무조건 칼을 갈고 좀 붙어야 되는 그런 하루 한 주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 초반에 잘 잡고 두 개 연장 잘 잡고 가다가 중간에 2, 3착, 1, 3착이 또 속을 좀 새겼고 후반에 좀 맞췄는데요. 먼저 제주 1경주였습니다. 배당은 좀 별로 없었지만 역상복 단통에 3상승까지 1번 우듬지, 10마게임이었죠. 1번 우듬지. 그 다음에 10번마 연소, 쌍복, 역상복으로 뒤집었죠. 1번, 10번. 거기에 2번 색달 최고의 3상까지 4.1배 한방에 19.9배 3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승부처였죠. 스타트 2경주, 과천 2경주 A급 승부였는데, 이 1번 뭐였죠? 이게 아름등장가요? 무슨 왕자죠? 하여튼 1번, 3번, 말 이름이 제가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번, 3번, 3번이 나올권이었고요. 요것도 역상복 완장으로 한방 찍어 먹었죠. 10.3배짜리 복승식 6배, 쌍승식 10.3배짜리 대끼리 완전히 꺾고 승부처 완장으로 갖다 지져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과천 6경주죠. 과천 6경주 4번 천마채슬 놓고 12번 불의 꽃이었는데요. 자, 우리 2번마 스타크레이지가 좀 들어왔어야죠. 아쉽게 3착이면서 방으로 들어왔는데 14.2배, 복승식 8.3배, 선복승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47.8배가 나왔죠. 4번 천마캔 놓고, 천마챈 놓고 불안한 인기만 싹 꺾고 선복까지 달아먹었고요. 과천 8경주 메인이었습니다. 8경주 메인. 야, 요거를 제가 주력으로 때렸어야 상한가인데, 좀 소갈딱지가 적어가지고. 자, 1번 리월만은 대가리다. 거기에 빨갱이가 한 6구멍, 7구멍 뚫렸죠. 싹 꺾었습니다. 한 구멍 남기고 싹 꺾고 주력 한 방을 2번마 한강매직의 완장 메인 한방 때리고 아나짜리 두 마리를 딱 받쳤는데요. 7번 라운더골드하고 10번 아이언 머스켓하고 두 마리 한 25배 30배 정도씩 나왔었는데 빨갱이 싹 꺾고 7번 10번 두 마리를 데려갔는데 자 1번 10번이 꽂혔죠. 24.3배 복승식 21.3배 8경주 메인 승부 한 방이었고요. 연타로 9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야, 이 9번마 최강게임 놓고 1번마 마이티 앱이 대길인데 딴 놈 하나 노리자 대길이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방어마건 뭐 한 4배짜리인가 나왔는데요. 자, 요렇게 메인 승부 뭐 마무리를 했습니다. A급 하나 메인 2개 그죠? 아, 그 전에 A급 승부, 메인 승부가 1, 3착, 2, 3착이 좀 몇 개가 있어서 좀 아쉬운데요. 뭐, 경마가 뭐 맨날 그런 거고요. 자, 요번 일요 경마는요, 이거 좀 여러분들께 좀 바람을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뭐 1년에 한번 드릴까 말까 하는데,
좀 최대 승부로 들어가는 하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호 경마는 준 대상급 경주죠. 특별 경주. 뭐 무슨 기념 해갖고 10개가 열립니다. 과천 부산 10개가 열리는데 이런 경주는 야리조가 별로 없죠. 마필의 능력대로 능력만 잘 파악하고 있고 전개만 잘 풀어낸다면 짭짤한 배당을 잡을 수 있는 경주들이 오늘 10개가 포진이 돼 있습니다. 대가리 상금이 8천만 원이 넘으니까 무슨 그 JRA 특별, SLTC 특별, 뭐 말레이시아 컵 뭐 이런 거 그런 경주하고 상금이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상 경주가 10개 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반부부터 탁 터지는 싸움이 예고가 되는데 양보가 없는 그런 게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전개 추리 일명 겐또라 그러죠. 이거는 조교나 무슨 뭐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승부 의지하고 현장에서 마필 상태를 좀 잘 보고 때리면 분명히 이번 일요일은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한번 멋지게 한번 이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여기까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레이스 포인트에 제가 요 위에다가 이 가로하고 특자로 써 있는 거 특이나 특별이라고 써 있는 게 바로 그 특별 경주들이니까 그거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실전 배팅 들어가는 승부처 과천 25670 부산 136 그 중에 과천 메인 승부가 5경주 7경주 10경주고요 부산이 3경주와 6경주입니다 자, 요거 체크 잘 해 놓으시고 오늘 전부 한골 할 수 있는 경주들이니까 현장에서 꼭 현장 예상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문자 신청도 해주셨는데 여전히 10시가 다 돼갖고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 방송 끝나고 저녁때 늦은 밤 새벽 괜찮으니까 좀 일찍 입금 좀 해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으로 열리는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국산 육군 기복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자, 요번 경주에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 게 이 4번마 투 에이스라는 마필입니다. 투 에이스. 15전 뛰는 동안 빵승입니다. 2착이 딱 한 번 있었어요. 15번 뛸 동안. 자, 얘가 대가리로 팔립니다. 아무리 똥편성이라 그래도 이런 애는 등 떠밀려서 대가리죠. 거기에 기승기수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가려고 3kg 감량을 다룬 오수처리를 태웠습니다. 자, 이런 경주에서 이런 마필들이 뭐 손쉽게 대가리로 들어오기는 까까방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4번마 투웨이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현장에서 뭐 대가리로 많이 팔려라 물론 약편성이기 때문에 이 감량 기술을 태우고 꿀꿀한 편성에 자이 4번마 투웨이스 뭐 대가리 올 수도 있겠지만 초반에 발주도 느리고 자 1200을 추입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과연 오수철 기수가 요놈 가지고 인기 대가리 들어올 수가 있겠느냐 저는 반반도 아니고 좀 불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런 투웨이스가 탈리는 틈을 허점을 파고들 기승기수 교체를 딱 해놓고요. 기승기수도 교체를 딱 해놓고 더없이 약한 상대 만났고 자 문짝도 잘 들어갔습니다. 문짝도 원하는 게이트에 잘 들어갔습니다. 자, 이 문짝이라는 게 모래를 싫어하는 놈은 안쪽 게이트가 유리할 게 없고 외곽으로 뛰어야 되고 선행 트라이를 할 놈들은 외곽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와야죠. 그죠? 요런 거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자, 원하는 문짝에 야무진 기수로 바뀌고 해볼 만한 상대 만난 조철의 달라박스 한 놈. 자, 4번마 투 에이스가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자, 요런 경주는 무조건 한방 때려 먹어야죠. 그래서 초반 2경주에 걸렸는데요. 2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요거 깔끔한 적중으로 갈것 같습니다. 자,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만약에 4번마 투웨이스가 빠지면 중배당, 고배당까지 먹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승부 5경주인데요. 5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제 특별 경주 들어가는데요. 씨 앞말이죠. 웃음 터치 앞말이었어요. 잘 뛰었죠. 자, 웃음 터치 퇴역 기념 특별 경주. 대가리 상금이 8,200짜리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포인트만 잡고 가겠습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한 7번마. KNT 조원이라는 마필이 또 대가리가 팔립니다. 문세영이가 타고도 실패를 했던 그런 마필인데, 자, 또한번 대가리가 팔린다. 자, 7번마 KNT 조원인데요. 자, 문세영 기수가 직전 경주 인기 대가리가 팔렸는데, 후미권에서 추입으로 올라오는데 늦추입 4착입니다. 그 전경주도 4착이었고요. 자, 7번마 KNT 조원 문세영이가 탔다고 이것도 또 대가리가 팔립니다. 땡큐죠, 땡큐. 이마필 역시도 발주가 느려요. 추입하는 말인데. 자, 문세영 기수가 과연 저는 이 추임만은 문세영이보다 문성혁이가 더잘 탄다고 봅니다. 세영이보다 이거는 성혁이가 더잘 탄다고 보는데, 자, 성혁이를 내리고 문세영이로 바꿔놨습니다. 4번마 KNT 주원. 자, 대가리로 팔려라. 요번 경주 역시도 역상복까지 노리면서 KNT 조원 정도는 무조건 때려잡을 수 있는 한놈 조철이 딱 찍어놨습니다. 요놈이 쏘고 나가는 그림에 아나짜리 한 방을 붙입니다. 자, 중배당 한방 되겠죠. 자, 7번마 KNT 조원은 뭐 현장에서 받치거나 빼거나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배당판이 붕떠 있기 때문에 조철의 달러 박스가 좀덜 팔려주길 바라면서 자 문세영 기수가 탄다고 대가리까지 팔릴 수 있는 7번 KNT 주원을 뒤로 돌려놓고 들어가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달러 박스로 대가리 놓고 중배당 상한가로 한방 지져 먹을 테니까요.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 조철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하게 한구라 하겠습니다. 자, 요거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였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 자, 다음 오늘 세 번째 승부처가 6경주입니다. 6경주. 세 번째 승부처가 6경주인데요. 자, 또 대가리가 불안한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과천 6경주. 결론은 3번마 바이킹 하트입니다. 자, 이 3번마 바이킹 하트가 대가리로 팔려주는 6경주. 자, 요번 경주는요. 이 바이킹 하트 역시도 직전 경주에 3착으로 올라왔었죠. 3착으로 올라왔었는데 뭐 선행은 애진혁에 글렀고 선행은 애진혁에 글렀고 자 이게 또 모래를 맞으면 좀 깝깝한 전개가 예측이 됩니다.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는 3번 게이트인데, 얘도 역시 17점 뛰는 동안, 17점 뛰는 동안 딱 2승 했던 놈입니다. 2승. 걸음은 다 나온 놈이란 얘기죠. 걸음이 다 나온 놈이란 얘기입니다. 거기에 최근 2번 3차 4착을 했는데 쥐어짰다. 여러분들 쥐어짰다는 표현이 뭔지 아시죠?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죠. 최선을 다했다. 쥐어짰던 경주. 쥐어짰던 경주. 자, 그래서 직전 경주에 뭐더 이상 잘탈수 없이 최적 전개로 잘 탔어요. 박으로니가 잘 탔는데 요번에 상대 마필들이 좀 덜덜하다고 이 3번마 바이킹 하트가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자 오늘 세 번째 달러 박스 승부가 또 들어갑니다. 자 오늘 뭐 대가리 불안한 경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 두세 개만 걸려도 무조건 한구라 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3번마 바이킹 하트 대신 노릴말 아나짜리 배당을 통통하게 싣고 있는 안 팔리는 아나짜리 하나를 놓고 중배당으로 한방 또 시원하게 때리는 경주가 6경주 달러박스 승부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오늘 느낌이 좋다 그랬죠? 이런 특별 경주들은 전부 조철이 한 방씩 좀 때려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6경주는 지금 이 순간 퇴역 기념 경주인데요. 자, 요 경주 역시도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시원하게 한 차례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함께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입니다. 자, 5경주, 6경주, 7경주, 3개 경주가 연속 승부인데요. 자, 요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 경주는 어마어마가 코리아 스프린트 우승했다고, 어마어마 우승 기념 특별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에 또 승부의 포인트는 2역 기수가 기승을 한
1번마 킹자입니다. 요 제주도에 있는 금악목장 마주인데요. 뭐요 금악목장 목장장도 조철하고 갑장 친구인데 요새는 뭐 연락을 안 해봐갖고 제가 전화를 연락을 안 했습니다. 뭐 이런 거 금악목장도 얘기 하나마나 무조건 열심히 타는 그런 조기 때문에 뭐 물어보나 마납니다. 예전에 42조 김명국 전 조교사하고 저하고 금악목장 목장장하고 나이가 셋이 다 갑장이래 가지고 63년 토끼띠예요. 그래서 같이 술 한잔하고 좀 놀았던 며칠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뒤로는 제가 연락을 안 했어요. 그때는 뭐 그때 올라와서는 몇번 물어보고 했었는데 물어보나 마나 영양가가 없어요. 맨날 가는 줄 해가지고. 자, 요번 7경주에 1번 킹즈아이 지금 2연승 때리고 있죠. 4군 승군전이나 마찬가지인데. 자, 지금까지 얘가 편하게 선행을 갔어요. 이여기가 선행 잘 가죠. 잘 말몰이. 측정 경주도 그렇고 측정 경주도 그렇고 선행 가서 잘 뛰었는데 얘가 선행을 못간 경주에 자 문세영이가 타고 4착 최범현이가 타고 3착 그죠? 자 만약에 이번에 1번마 킹즈아이가 선행을 못 간다 믿을 수 없죠? 믿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1200, 1300 뛰다가 요번에 1700입니다. 1번 게이트라 그래서 무작정 팔리는 것 같은데요. 자, 요것도 딱 걸렸습니다. 1번마 킹즈아이 1번 게이트의 선행 출아이다. 딱 걸렸는데 1700m 1700m 첫거리 도전에 그죠? 자, 선행마필 되건 안 되건 떠나서 4번마 천비성이 있고 7번마 포에버칸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마필들 나와서 호락호락 킹자이한테 선행 그냥 보내주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안토니오 기수가 기술한 9번마 용어지마 역시도 선행력이 빠른 마필이고요. 자, 이런 전개인데, 제 아무리 2억 기수의 1번 게이트라고 하더라도, 저는 선행을 편하게 받는 것도 그렇고, 늘어난 경주거리도 그렇고, 자, 1번마 킹즈아이가 부러질 확률에 대비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번 킹즈아이를 또 때려잡을 달러박스를 주머니 속에 또딱 담궈 놨습니다. 그래서 요 달러박스를 놓고 일단 1번마 킹자에다가 때릴지 아니면 배당으로 때리고 킹자에는 받칠지 어쨌거나 1번마 킹자에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다. 분명히 조철이 생각할 때는 요거 역상승시까지 들어가 볼 만한 아나짜리 달러박스 한 놈.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여러분들께 근사한 배당을 선사할 수 있는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셔가지고. 자, 어마어마 우승 기념 특별 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를 한번 때려 먹자고요. 자, 7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죠. 이제 특별 경주가 다 끝났고 마지막 10경주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이고요. 요번 경주 역시도 요번 경주 역시도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때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십경주는 어떤 놈이 또, 어떤 놈이 또 바람바지가 될 거냐? 불안한 불안한 인기 1위가 돼가지고 얼레벌레 할 거냐? 자, 요건 십경주는 상당히 본전성, 적전성 그런 경주죠. 어떤 놈이 대가리인지도 모르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 3번 마 그린백, 용근이 가기 싱글한 그린백, 그다음에 직전에 좋은 모습으로 배당내고 왔던 4번 파인팜, 그다음에 7번 마 휘파람, 8번 장수나범, 10번 이다나은, 11번 라운더 위켄드, 12번 스틸 플레이까지. 자,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입상 가능성이 있는, 입상 가능 다수의 혼전 경주가 펼쳐지는 경주가 식경주입니다. 뭐 배당판도 강대가리로 팔리는 놈이 없습니다. 강대가리로 팔리는 놈이 없고, 전부 이 정도 편성에서는 한칼할수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요. 딱한 마리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는 12번 마 스틸 플레이.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다른 놈들하고 인기도가 비슷하게 가죠. 안토니오 기수. 대가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요게 대가리다. 마지막 경주는 어차피 조철이 대가리 놓고 가면 배당판에 다 바람 불죠. 바람 부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놈은 바람만 불고 비적중 나온 망신인데요. 좀 적중이 좀잘 나와야 되는데. 자, 12번 마 스틸 플레이. 직전 경주 상당한 여유로운 걸음이었고. 자, 이번 경주 엇비슷하게 팔리는 편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노려야 되는 달러박스 대가리는 12번 마 스틸 플레이. 12번 마 스틸 플레이를 놓고. 자, 이번 경주는 되는 말이 몇 말이 안 됩니다. 자, 때리고 바치기 딱 정리를 해서 주력 한 방으로 들어오면 역시나 장안가로 꽂는 거죠. 근데 주력으로 한방 때릴 놈도 조철의 머릿속에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메인 승부, 마지막 메인 승부까지. 이제 요거 끝나면 크리스마스 주간이죠. 크리스마스 선물 겸 일찍 선물을 좀 드리는 마무리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곽천 10경주.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꼭 상한가로 갈 테니까요. 불안한 인기마 필들 싹 꺾고, 불안한 조합들 싹 꺾고, 깔끔하게 한 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자, 과천 10경주 달러박스 오늘 세 번째 메인이었고요.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다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부산으로 넘어갑니다. 부산도 오늘 상당히 재밌습니다. 부산도 역시나 특별 경주들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특별 경주 한방한방잘 찍어 먹는다면 부산도 분명히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것 같다. 자신 있게 한번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부산 1경주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2세 암말 경주인데요. 자, 오랜만에 단통으로 한방 때리고 갑시다. 배당에 관계없이. 자, 이거 두놈 땡땡 단통 게임인데요. 요번 경주의 핵심 포인트는 삼복 삼쌍 때릴 놈이, 그것도 단통이면 좋은데,
두 마리가 있습니다. 두 마리. 제가 볼때 두놈 땡땡은 그냥 메이드가 돼 있어요. 와 있어요. 현장에서 배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 두놈 땡땡에 갖다 때리는 거고요. 부산 일경주. 자, 물론 대가리는 이번 마 스페셜 로드를 놓고 갑니다. 서강주 기수가 직전 경주 선입 전개로 잘 탔죠. 자, 이번 스페셜 로드를 놓고 뭐 이거저거 군말 없이 3박 4일 종칠 때까지 두놈 땡땡 단통으로 때리는 경주고요. 단통에다가 중요한 거는 삼복 삼쌍 붙일 놈도 조철이 딱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자, 일단 나는 삼복 삼쌍 같은 거 별로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단통으로만 종칠 때까지 끊으시면 되겠고요. 나는 배당으로 좀 재미로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삼복과 삼쌍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통, 메이드 단통에 삼복 삼쌍. 오리지널 돌돌마리로 여러분들께 찾아가는 부산 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부산 3경주와 6경주 두 개가 메인 승부입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부산 메인 승부, 부산 3경주입니다. 자, 1600으로 열리고요. 야, 이게 상감마 골든파워 기념이죠. 레이팅 35점까지인데요. 자, 요것도 특별경주입니다. 부산 특별경주. 네,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여기 메인 승부로 들어가면서 승부의지가 만 땅이다. 강대가리는 이놈이다. 써놨는데요. 자, 과연 어떤 놈이 강대가리로 들어올 만한 놈이냐? 자, 1번 게이트에 선행출라이 갈수 있는 브라보 함양 임성실이고요. 차분하게 말몰이할 2번 마 퀸스타의 추입. 훈련도 잘 시켜놨습니다. 직전에 우리가 삼복승으로 항구라 하려고 했던 마필인데 이 정우주 기수의 레이디 골든한테 막혀가지고 삼복승을 뺏겼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걸음이 좀 뽀록 나서 이번에 좀 팔릴 것 같은데. 6번 마 쾌한한금. 자, 경주거리는 늘었지만 유연명이가 승부의지 또 만땅으로 태우고 있는 승군마죠. 원더풀 엔도버. 자, 거기에 최근 끈끈한 모습 보이고 두번 연속 입상한 9번마 닥터 페르시아. 그죠? 부담 중량이 조금 높긴 하지만 꾸준히 잘 띄워주고 있고요. 조인건이가 직전 경주에 스타마타의 대가리를 때리면서 역상복으로 날라왔던 11번마 커먼포스트. 뭐 이런 마필들입니다. 이런 마필들 중에 놓고 때릴 대가리를 또 하나 잘 만들어 놔야 돼. 이거 뭐 배당판 완전히 혼전이죠. 완전히 혼전인데, 자, 이런 거 남들이 혼전이건 말건, 자, 우리는 대가리 마필이 있다. 우리는 대가리 마필이 있다. 자, 요 대가리 달러박스. 자, 요놈을 놓고 어디다 갖다 조지느냐? 역시나 아나짜리가 되겠죠. 어떤 조합으로 들어와도 이번 경주는 항구라 하는 배당입니다. 요 달러박스 대가리만 잘 잡으면, 달러박스 대가리만 잘 잡으면 무조건 항구라 하는 건데, 조철이 볼때 이번 경주는 대가리 한 마리는 그냥 와 있다. 대가리 한 마리는 와 있다. 자, 적중은 필연인데, 주력으로 오느냐, 받치기로 오느냐, 요것만 남았습니다. 자, 이런 경주는 삼복승도 배당이 괜찮을 것 같아요. 삼복승도 여러분들 항상 참고하고 계시지만은, 조철이 놓는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자, 삼복심까지 꼭 가져가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 정리를 좀 하고요. 안 되는 마필들 정리하고 나면, 달러 박스에 때릴 마필들 몇도 안 되죠. 골든 파워 기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조철이 또 시원하게 항구를 하겠습니다. 역시나 특별 경주고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부산 마지막 6경주죠. 부산 마지막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역시나 달러 박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찍어먹기 승부 들어간 게 없죠. 아까 단통 게임 말고는. 이런 힘든 게임인 오늘 하루이기 때문에 그런 귀한 단통 같은 거는 서비스 게임이기 때문에 먹어야죠. 그래서 제가 승부처로 잡은 겁니다. 배팅 자금 좀 마련을 하려고. 자, 요거 오늘 마지막 부산 메인 승부, 부산 6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뭐 기분 좋게 여러분들께 달러 박스를 제가 공개를 해놨습니다. 요 뒤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써놨죠. 바로 8번 마 플라잉 더 챔프인데요. 요번에 14마리, 14마리 무려 풀게이트로 꽉찬킹 오브 더 매치, 두바이 원정 기념 킹 오브 더 매치 두바이 원정, 좀잘 뛰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뛴 거를 보면 좀 기대 난망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마필이니까 좀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킹 오브 더 매치 원정 기념 특별 경주의 대가리는 8번 마, 아, 이게 2번이라고 돼 있네요. 8번입니다, 8번. 8번 마 플라잉 더 챔프입니다. 플라잉 더 챔프. 자, 이 마필이 직전에 베텔게우스라는 마필에 이어서 2착이었는데, 뭐 베텔게우스는 센 놈이죠. 좀센 놈이고. 자, 박재희 기수가 선입전기 하면서 여유롭게 입상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여러분들 지금 기억 속에서 좀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장간배, 농림부 장간배 대상 경주에서 캡틴 양키가 우승을 하고, 이 플라잉 더 챔프가 2착을 들이대면서 배당이 나왔던 그런 경주입니다. 그 뒤에 공백을 좀 두고 주행심사 갔다가 바로 곧바로 공백이고 모이고 없다 들이댔던 그런 마필입니다. 8번 마 플라잉 더 챔프, 카우보이 칼 새끼인데 뭐 490kg, 한 500담화 가까이 되는 덩어리도 잘생긴 8번 마 플라잉 더 챔프는 대가리가 왔다. 16마리, 뭐, 오랜만에, 아, 14마리. 풀게이트로 뛰는데, 이 10번 말리부별부터 이 외곽 게이트 마필들은 싹 쓰레기 마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뭐, 혹시나, 뭐, 요런 최강 라이거 같은 게 꾸역꾸역 어부지리가 올 수는 있겠지만은 얘까지 볼 정신이 없습니다. 자, 이 중에 대가리 여러분들께 잡아드렸으니까, 자, 8번 플라잉 더 챔프가 제 대가리라 그랬어요.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놈을 자르고 어떤 놈에다 때릴 거냐. 자, 요거는 조철과 함께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8번 플라잉 더 챔프를 선물로 드리면서, 자, 오늘 일요 경마 예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산 6경주 메인 승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아무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특별경주 10개. 조철이 이거 한 5개는 맞출 자신이 있다. 반은 맞출 자신이 있다. 자신 있게 자신감을 피력을 하면서 내일 1호 경마에서는 아주 여러분들께 효자 노릇을 할것 같은데, 민폐 끼치는 것보다. 결과는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요. 진카로 붙는 대상 경주들, 빨갱이들의 연연하지 마시고, 조철하고 함께 응원하면서 좀 좋은 시간 한번 보내보시자고요. 여러분들 내일 1호 경마 열심히 한번 달려볼 테니까 자,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문자 현금으로 계좌이체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 요거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늘 밤이 됐건 새벽이 됐건 괜찮으니까요. 제발 아침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1경주 하기 전에 좀 많이 그 복잡복잡하니까 그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운영자가 좀 많이 힘들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조금만 일찍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1호 경마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